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쉐보레 스파크 차량입니다. 현재 이 차량 2014년식으로 약 7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인데요. 무사고의 왼쪽 프론트 핸더 단순 교환 이력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바로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깨끗한 올레모 상태의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의 하부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보실게요. 네,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타이어 트레드 먼저 보실 텐데요. 8mm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차량은 5.46mm로 75에서 80% 정도의 트레드 보이고 있고요.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판마모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반대편 쪽도 판마모 없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뒤쪽에 머플러 상태 보시면 현재 열에 의한 변색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가장치 쪽 이제 유격 이탈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쭉 해서 반대편 쪽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아주 변색 대비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바디 프레임 부분 보시면 현재 언더 코팅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됐고요. 쭉 가서 엔진과 미션 쪽 미세한 오일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엔진 쪽 미세한 오일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이고요. 옆쪽에 미션 쪽도 미세한 오일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이어서 앞바퀴 보겠습니다. 현재 이쪽은 조수석 쪽이고요. 현재 등석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주변부 볼 조인트 아주 깨끗하게 체결되어 있네요. 반대편 운전석 쪽도 조수석과 똑같이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바로 볼게요. 네, 현재 앞바퀴는 3.73으로 45에서 50% 정도의 트레드 확인되고 있고요. 자, 정면에서 보셨을 때 현재 좌우측 판마모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입니다. 반대편 쪽도 역시나 판마모 없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엔진룸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 상품화 작업 완료된 차량으로 내부 아주 깔끔하게 청소 완료되어 있고요. 바로 이어서 엔진오일 체크해 보겠습니다. 100% 신품급 기준으로 현재 이 스파크 차량은 몇 퍼센트인지 보겠습니다. 현재 65%로 약 3,800km 정도 주행하신 후에 엔진을 교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옆쪽에 냉각수통이 위치했습니다. 냉각수 수량도 적정선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브레이크 오일도 적정 수량 잘 지켜주고 있네요. 현재 이 스파크 차량은 인수해서 당장은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셨고요. 아주 깔끔한 내부입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 현재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한됨 확인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엔진 부조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그래프 일자로 쭉 잡음 없이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션 쪽도 체크해볼게요. 현재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으로 스캐너 진단상 정상 차량 확인되셨고요. 바로 이어서 내부 옵션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쪽에 보시면 실 주행 거리 약 7만 키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기타 경고등 점등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먼저 보시면은 이제 투 채널 블랙박스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로 쭉 내려오실게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현재 앞좌석은 열선 시트 모두 사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타는 경차다 보니까 기본적인 주행에 필요한 옵션들만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고, 연식 대비 시트 상태 아주 말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외부 상태 살펴볼게요. 먼저 보닛 상태 보시면 약간의 솔마크와 스터치 확인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리 티나지 않는 상태 확인되고요. 아래쪽 그릴과 범퍼 부분도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되고 있습니다. 옆쪽에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 현상 없이 아주 말끔한 모습 잘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휠 컨디션 보시면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휠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A급의 퀄리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앞쪽에 사이드미러 쪽도 아랫부분에 살짝의 생활 흠집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도어와 뒷좌석 도어에도 돌팀이나 문콕 현상 없이 깔끔한 실버톤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도 역환상이나 깨진 부분 전혀 없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 하단 범퍼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 유지되고 있네요. 자, 반대편 휠 컨디션도 역시나 앞쪽과 동일하게 깨끗한 A급의 퀄리티 느껴보실 수 있겠고요. 이쪽 반대편 도어 쪽에도 문콕이나 돌팀 현상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쉐보레 스파크 차량도 둘러보셨습니다. 현재 이 차량 연식 대비 내외관 모두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경제적으로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인데요. 보다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쪽 실차주 번호를 통해 꼭 좋은 선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